오늘은 홍콩 가는 날입니다. 지금 타이타 페리 터미널에 왔고요. 티켓은 쿨룩에서 미리 결제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QR코드 찍고 타면 된대요. 벌써 사람들 줄 서 있네. 40분 전이거든요. 30분부터 체크인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홍콩 갑니다. 탈 배가 왔네요. 코타이 워터제. 갑니다. 갑니다. 네, 탑승했고요. 의자가 좀 오래되긴 했네. 그래도 의자 편하죠? 편도 한 3만원 정도 하는. 저녁에 오는 건 조금 더 비싸. 한 4만원. 3만 5천. 이제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1분. 아직 안 탄 사람이 엄청 많아.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어가지고 지금 점심시간인데 직장인들이 진짜 많아. 밥 먹으러 다 나왔나봐. 우리도 밥부터 먹어야 돼. 원탕면 먹으러 갈 거예요. 로컬 맛집의 냄새가 난다 여기. 가격은 $26. 이거 있어야죠. 이거 홍콩에 진짜 로컬이에요. 직장인들 드시고 계시고. 진짜 와보고 싶었던 집이었는데 이제 와보네. 4년이 지나서 와보네. 이야 진짜 이게 진짜 먹고 싶었어요. 이 만탕.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국수야.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진짜 맛있다. 지금 제니 베이커리 원정대야. 제니 베이커리 쿠키를 사서 저희는 터미널 보관함에 넣어놓고 양손 편하게 다니려고 일단 쿠키를 사려고 해요. 그 페리 터미널 옆에 있는 성완역에 그 1층에 있는 세븐일레븐에서 보관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이용해서 저처럼 이렇게 당일치기로 오시는 분들 보관함 이용하시면 양손 편하게 다니실 수 있다는 거. 근데 다행히도 제니 베이커리가 성완역 근처에 있어서 한 5분 정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보관하고. 제 엄마는 홍콩에 처음 와보시기 때문에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부터 투어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발견해버렸지? 제니 베이커리에 도착했습니다. 선물용으로 많이 살 것 같긴 해. 와, 열통. 아니 이거 이렇게까지 사야 되는 건지 나 진짜 모르겠어. 우리 엄마의 꿈이기 때문에 샀습니다. 열통. 보관함 넣으러 갈게요. 여기가 바로 성완역 D번 출구거든요. D번 출구에서 나와서 그 안에 건물 안에 세븐일레븐 보이시죠? 바로 저곳입니다. 시스템이 엄청나네요. 네.
양쪽에 있고 좋은 것 같아. 지금 생각보다 빈칸이 있어. 여유가 있어. 미드레벨 왔어요. 진짜 오랜만이다. 낮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내려와야 되잖아, 지하철 타려면. 그래서 거꾸로 아침엔 내려와. 이게? 근데 낮이랑 저녁에는 이제 올라가. 역시 홍콩은 홍콩의 감성이 있지. 헐, 저의 참새 방앗간. 막 센스패스. 저의 참새 방앗간이거든요. 여기 제가 아일랜드 있을 때 매일매일 여기서 쇼프레드를 사 먹었거든요. 매일매일 눈물이 날 것 같네. 내 눈물의 쇼프레드. 자, 트램 타러 갑니다. 아, 좀 한참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피크 트램 못 찾아갈까봐. 아주. 아, 저기다. 다 왔어, 다 왔어. 아, 도착했습니다. 피크 트램 스테이션이고요. 줄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4시 40분 정도 됐고, 해가 지기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엄청 많네요. 아, 뭐가. 따뜻합니다. 사람이 앞에 좀 있어. 오른쪽을 사수해 보겠습니다. 뭐 진짜 열차가 좋아지긴 했다. 이게 6세대 피크 트램이라 하더니. 그쪽이 닫혀야 될 것 같아. 그치, 다 내리고 닫히면 열리겠지. 오, 탑니다. 아이고. 오. 이렇게 자리를 딱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출발. 갑니다. 앉아도 멋있네요. 어마무시하다. 어마무시. 핑크핑크 하는 예쁘다. 너무. 와, 사람들이 엄청 사진 찍고 있네. 멋있다, 멋있어. 와. 진짜 순식간에 눈에 들어오네. 진짜 예쁘다. 정말 예쁘네요. 예전에도 이렇게 깜깜할 때 올라오진 않았던 것 같아서 너무 예쁘다. 황홀이다, 황홀. 야경은 왜 홍홍홍 하는지 다들 알겠죠? 맛집입니다. 제가 홍콩 와서 엄청 맛있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케밥이거든요. 케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는 술이랑 케밥 먹을 수 있는 곳인데
하니스를 있다는 거. 어제 상그리아 먹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니 원래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제가 술 못 먹긴 하는데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상그리아는 아닌데 상그리아 먹고 기절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은 금주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1번 지로스가 치킨이고 믹스는 양고기랑 치킨이 믹스고 칩스랑 미란다랑 펩시 그 주문했습니다. 오늘 믹스 케밥 시켰고요. 아니 무슨 거의 감자를 파이브가이즈만 그죠.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 밤에 야식 먹으려고 포장했어요. 안에 생긴 것도 너무 귀엽다고요. 이거 봐요. 이제 어디를 갈 거냐면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센트럴에만 있었는데 그래도 침사추이 한 번은 가야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침사추이를 가보려고 합니다. Please move away from the door area. Thank you. Connecting station is Chimsachui Station and for two normal. 와 지금 막 되게 시간 촉박한데 급하게 왔는데 나이트쇼 하기 3분 전에 딱 도착했어 지금. 이제 딱 1분 남았어요. 보길 잘했다. 근데 요거를 봐야 홍콩 같아. 마카오 마지막 날입니다. 집에 가는 날이에요.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마지막 쇼핑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에그타르트도 좀 사고 못다 산 선물들도 좀 사고 하려고 가고 있어요. 아,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는 전경이다 진짜. 어? 공사한다. 웬일인지 물이 없더라고. 아, 공사하네. 아 진짜 빠르게 마지막 쇼핑을 마쳤고요. 마지막 식사를 좀 해볼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 온통 시뻘가네. 주문을 했습니다. 한국어 메뉴판이 있고요. 꿔바로우랑 가지튀김이랑 소고기 볶음밥 처먹었어요. 마지막에 맛있게 먹으려고. 오, 마지막 만찬이에요. 꿔바로우 먹을게요. 가지가 미쳤어요. 가지가 미쳐버렸어. 가지가 역대급이야. 내가 먹어본 가지 중에 최고야. 진짜. 진짜 맛있네요. 가지?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었어. 한국인들이 좋아할 맛이고 너무 맛있어. 볶음밥이 요리를 거의 다 먹을 때쯤 나왔어. 얼른 먹고 가볼게요. 이제 집에 갑니다. 이번에 날씨가 진짜 좋아.